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항상 쓴다.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 나를 위한 보상. 자기한테 선물을 주나? 아니 아무도 안 주는 선물을 내가 나한테 줘야지. 왜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반복이 되면 말 그대로 물속에서 사람 숨막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질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녕. 오늘은 언니가 너네들의 지친 마음과 이 심신을 위로해줄 힐링 덩어리 이 사람을 모시고 왔지. 누구냐? 웹툰 닥터 프로스트 알지? 닥터 프로스트 작가님이 정범 작가님이야. 인사해. 여기서 반말 쓰는 거라면서. 안녕, 나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린 만화가 이종범이야. 반갑습니다. 만화 그리는 사람을 불러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뭘 하겠다는 거야. 누르면 힐링. 돈 모으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잖아. 굉장히 내가 못난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돈 벌 때. 항상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맞아. 내가 남들보다 없는 거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 이렇게 SNS 같은 거 보면 항상 나보다 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치,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 마음이 많이 다치지.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요요를 되게 많이 겪는데 결국은 그게 다 심리적인 문제거든. 안녕하세요. 취업 6개월 차 사회 초년생 그게 바로 접니다. 언니 영상을 열심히 본 뒤로 돈을 모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내일 오전까지 기회가 마무리해서 가져와.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돈을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를 위한 선물이랍시고 또 돈을 쓰게 되고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항상 쓴다.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 나를 위한 보상. 아니 뭘 얼마나 했다고 맨날 그렇게 자기한테 선물을 주나? 아니 아무도 안 주는 선물 내가 나한테 줘야지. 어이가 없구만. 근데 여기서는 일단 누나는 등짝을 때리는 말인 거지 이게. 어휴 채찍 맞아야지. 채찍을 맞아야지. 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래.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뭐 농담으로 채찍을 맞아야지라고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왜 쓸지 진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서 이걸 좀 뭐 고쳐야지 어떻게 하겠어. 있는 돈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갖다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지. 확실히 무조건 스트레스 받을 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걸 통제할 수 없게 돼. 아 진짜로? 내가 왜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일단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자,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통제감이라는 거, 통제감. 이제 우리 몸이 생존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의 생존 욕구 같은 게 뭐냐면 통제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내 삶을 내가 의도한 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 이런 통제감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을 때 시험 공부할 때 자격증 따려고 공부할 때 취업 준비할 때 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이 통제감이야.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러니까 되게 숨 막히는 느낌이야. 말만 들어도 이게 반복이 되면 말 그대로 물속에서 사람 숨 막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질식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통제감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제일 좋은데 그치?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돈 모으고 싶다고 갑자기 돈이 띵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자격증이 띵 오는 게 아니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퀵 차지 통제감을 제일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소비. 왜냐면 내가 돈을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잖아. 급속 충전이 되네. 돈을 쓰자마자 통제감이 급속 충전이 돼. 죽어가는 사람한테 바로 주사 놓는 이걸 이해하면 나는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돈을 써. 난 틀렸어. 이렇게 어떤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나만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든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거 이제 배고플 때 밥 먹는 거나 똑같은 거.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아 나는 밥만 먹어 아 나 돼지야 막 이런 사람 없잖아.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돈을 쓴다 이거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모르면 통제를 못하니까 너무 먹어 뭐 이럴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일단 소비의 칼로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아주 싼 걸 정말 다 모아놓은 그 가게 있잖아. 그 다 있는 가게. 거기 가서 500원, 1000원, 1500원 쓰면서 그냥 아 나 손톱깎이 바꿀 때가 됐나?
정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지만 나는 꽤 많은 품목들을 샀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소비가 있어. 그런 것들을 주로 사. 잔뜩 사와도 뭐 15,000원, 20,000원에서 끝나는. 소비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칼로리를 좀 줄인 소비를 하는 쪽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좀 그게 진짜 곧바로 해볼 수 있는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1단계의 어떤 처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군것질이고 난 두 번째를 좀 더 좋아해. 체질 개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럼? 그렇다고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군것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몸에 덜 나쁜 군것질이 있어. 이게 뭐냐? 소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소비 말고도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 뭔데? 대표적인 게 취미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취미를 즐기고 악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똑같아. 상상심을 충족시켜주고 내가 좀 나아지고 있다. 내가 연습했더니 안 되던 게 되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 이거는 적어도 소비보다는 훨씬 더 몸에 좋은 군것질이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은 나의 어떤 심리적인 통제감을 채우는 편이야. 마음 수행을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가 뭐냐면 마음은 원래 형태 자체가 그냥 얘네 성질 자체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마음을 한 군데 가만히 있게 만들잖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 아닌 한 살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점점 독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게 마치 맞아, 맞아. 싱크대 보면 수채구멍에 뭐가 계속 걸리는 것처럼 그냥 살 뿐인데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살 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하수구에 뭔가 안 좋은 게 쌓이는 거지. 그래, 마음에도 찌꺼기가 쌓여. 맞아. 그것들을 청소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밸브를 열면 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구멍이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수구를 정비하는 방법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그걸 제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소비인 거야. 사실은 소비. 내가 뭘 돈을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얻고 제일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지. 나의 하수구를 정비하고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일수록 그 사람은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 나를 정화할 수 있는 손잡이, 나를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버튼이 하나인 사람하고 되게 여러 개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인 사람은 그것만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제일 쉽게 사람들이 다는 손잡이가 소비라고. 소비. 그럼 소비만 쓰겠지. 거. 그렇지. 하긴 먹는 것도 또 돈을 써서 먹는 거니까. 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달려있는 손잡이가 어딨냐면 좋은 친구들. 나를 일단 별로 평가하지 않는 친구들. 나한테 점수 매기지 않는 친구들이고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인지를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 사이로 도망가는 게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손잡이고 버튼이고 거기 누르면 거의 무조건 해결되거든 나는. 뭐 어디 다 있는 가게 가서 1,000원짜리 10개 사고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내 삶을 나름 마음먹은 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느낌을 주는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거 나는 되게 그걸 애용하는 편이고 가끔 여건이 안 돼서 이제 그걸 못 쓸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각종 내 하수구를 정비해 줄 수 있을 만한 취미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얘들아 이거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그냥 쇼핑하는 거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이거밖에 없었다면 이거 이외에 나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손잡이들을 찾는 작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나 이런 손잡이를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댓글 좀 달아봐봐. 아니 궁금해 죽겠으니까 댓글 좀 달아봐봐. 니네가 뭘 하고 있는지 언니는 항상 항시 궁금하다고. 알겠지? 댓글 달어. 내가 내 메인 눈으로 또 다 본다 언니가. 이 프로 소비러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소비로 직결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좀 추천해줄 컨텐츠가 있어? 제일 먼저 볼 거는 닥터 프로스트. 아 그렇지. 닥터 프로스트. 니네 진짜 의리가 있으면 닥터 프로스트는 봐야 된다 얘들아. 닥터 프로스트. 아 근데 닥터 프로스트 지금 위로가 됐기 때문에 또 돈 쓰지 말라는 얘기 한창 해놓고 또 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아 그래? 시즌 3만 보면 더. 아 시즌 3은 무료야. 일단 요 최근에 내가 진짜 야 이거는 이 사연에 딱이다라는 느낌의 노래가 있어. 뭐냐면 노래? 내가 좋아하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물들이라는 신곡이 나왔어. 이 속물들을 딱 들어보는 순간 가사가 어차피 우린 다 속물들. 결국 어차피 우린 다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쓴다. 난 틀렸어. 라는 요 마음에서부터 안 좋은 사이클이 시작되거든. 아 그러네. 누구나 그런 거니까 이걸 일단 당연한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좋은 쪽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속물들을 들어보면서 가사에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면
이상한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나나 너나 도나게나 다 똑같다. 인간은 그런 것이다. 결국 우린 다 속물들이다. 우린 다 속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하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자.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어. 어색한 표정에 그럴듯한 밤새잖아.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뭐. 그래봤자 흔한